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신인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신인선 씨가 EBS 뇌가 젊어지는 체조로 건강 지킴 행보를 이어갑니다. 신인선 씨가 함께한 EBS 뇌가 젊어지는 체조를 일주일에 5번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난 28일부터 EBS2 방영을 시작한 뇌가 젊어지는 체조가 10분 편성으로 8주간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EBS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뇌가 젊어지는 체조를 통해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고 오는 2021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인선 씨가 참여한 뇌가 젊어지는 체조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하는 XR 플러스 프로젝트의 정부 과제로 기획,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5060 중장년층들의 치매 예방을 돕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온 가족을 위한 건강 체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뇌가 젊어지는 체조는 단위 체조 50종과 음악에 맞춰 개발한 묶음 체조 10종, 20편을 컨셉별로 10분 운동으로 재구성해 방영합니다. 묶음 체조 10종은 TV 캠페인으로 제작하여 지난 9월 말부터 방영한 바 있는데요. 여러 방송을 통해 등산, 축구 등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던 신인선 씨는 지난 26일 EBS1 휴먼 다큐 특집 치매 탈출의 비밀을 찾아서에 출연하며 치매를 앓았던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며 EBS와 함께 치매 예방 캠페인에 앞장서게 된 계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인선 씨의 소속사인 빅컬처 엔터테인먼트는 신인선을 따라 10분 동안 체조를 즐겁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뇌가 젊어질 수 있다. 올 한 해 신인선을 응원하고 사랑해준 팬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었다. 신인선과 함께 건강한 2021년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신인선 씨가 깜짝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신인선 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에 셀카를 게재했는데요. 신인선 씨는 사진과 함께 아무무무무무무 월요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에서 신인선 씨는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해 따뜻한 룩을 연출했는데요. 신인선 씨는 핑크색 마스크를 써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인선 씨는 큰 눈으로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으며 부드러운 눈빛이 여심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021년 신인선 씨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신인선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